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조커 영화를 이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조커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약자인데 이제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미소를 짓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남한테 이제 혐오감을 줄수 있거나 불편함을 줄수 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계속 이제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제 각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끊기면서 병원은 못 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이렇게 우연찮게 이제 표출했는데, 그게 이제 지하철에 이제 폭동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촉발하는 이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커가 이제 악인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이제 폭동, 무법지대, 무법천지의 세상이 이제 되는데, 그걸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예. 그냥 악인, 그러니까 이제 사회 이제 질서를 이제 흐트리는 폭동, 뭐 악당 이런 느낌인데, 이게 기득권들이 봤을 때는 악당이고 악인인데, 또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굶어가고 생활비가 없고 삶이 더 힘들어지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거리를 또 뛰쳐나온 거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갈 데가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정상적인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먹여주고, 어느 정도는 살게끔 해줘야 밀란이 안 일어나는 거죠. 조선 말기에 그 민비, 고종, 뭐 흥선대원군 있던 이 시절에, 민비가 있었던 시절에, 조선에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죠. 왜 일어났을까요? 못 먹고 사니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뛰쳐나온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없을까요? 우려스럽죠, 되게. 이미 엄청난, 물가 폭등이 이제 우려되고 있죠. 계속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전 세계가 지금 되게 이제 그런 상황이죠. 심상치 않죠.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 이제 금리 인상을 땡긴다, 양적 축소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그들도 아마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좀 조정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 생각들은 이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금리를 지난 1월 14일 올렸고, 또 계속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신호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고.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뭐, 회색 골프소를 거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냥 이렇게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걸 계속, 그들 나름대로는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만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그리고 뭐, 중국, 뭐, 유럽, 많은 나라들이 아마 앞으로 되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아마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한동안 너무 많은 돈이 풀렸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은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돈인 거고. 근데, 지나온 무수히 많은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러한 빚들은 대부분 다 제일 아래로 아래로 약자들에게 다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지금 뭐, 한쪽에서는 정말로 미친 듯이 일을 해도 밥 먹는 게 되게 힘들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비트코인이니, 뭐, 뭐니,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뭐 이런 사람도 생기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뭐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었고 능력이 없어서 뭐 노숙자가 되고 뭐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거죠.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리만 사태라고 해가지고 뭐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이제 터졌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밀려났죠. 집을 잃고 길거리로 이제 쫓겨났었는데. 차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었었는데
누구의 잘못이었냐. 스스로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이 다 책임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결국에는 가장 약자들이 다 뒤집어졌죠. 대출하라고 이렇게 부추겨 놓고, 너 대출했잖아. 야, 뺏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한국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한국에서도 지금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 가상화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떤 식이 됐건 간에 누군가는 큰 돈을 벌고 누군가는 이제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난 뒤에 주가가 뭐 1,400, 1,500까지 되게 내려갔죠. 근데 지금 주가가 거의 3,000, 2,900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경제가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되게 좋아져서 실제로 40% 50% 뭐30% 이상 성장했냐고요.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건 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주가가 1,500에다가 3,000이 됐으면 그에 준하는 개개인들의 소득이 늘었냐고 봤을 때 사실상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냥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투기판이 돼버린 거죠. 도박판이 된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겁나지 않냐라는 거죠. 겁난가? 저는 겁나는데요. 왜? 이게 또 다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던 1,400으로 같이 내려갈까봐 주식시장 보면 항상 불안하고 염려스러운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으로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참 의아한 거죠.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뭐 최고의 부동산 거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식 주가도 지금 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점 수준인 거잖아요. 부동산 그래, 주식 그래, 비트코인도 그래, 뭐 가계부채도 최고치라 그래, 증가 속도도 최고치라 그래. 뭐다안 좋은 걸로는 다뭐 한국이 다뭐첫 번째, 두 번째를 꼽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닌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쫓겨났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월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요. 작년에 이제 뭐 태그 조치를 뭐 유예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또 미국 국민들이 적지 않은 거죠. 되게 우려스러운 거죠.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많이 망가졌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전 세계에 이제 뭐 공급망도 무너졌다고 하고 물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뭐 우리 주변만 조금만 이렇게 다녀봐도 그 되게 심각한 상황임을 잘알수 있습니다. 주변의 동네에 임대 붙어 있는 비어 있는 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겁이 나는데요. 유령도시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냥 내일이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되게 곪아 있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가계부채 1840조, 1850조가 절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치적으로 뭐좀 이렇게 논란이 될수 있는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 사실상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되게 지금 경제 상황을 되게 최악으로 만들어 놨죠. 되게 심각하죠. 관리하고 챙기고 조정해야 될그 시기를 사실상 그냥 다 넘겨버렸던 거죠. 을지로역, 서울역 인근에 얼마나 많은 그 노숙자가 늘어날지 걱정스러운 거죠. 저기 이타큐니 쪽에 이제 굴다리 쪽에
그 하루 한끼 식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이렇게 행렬이 엄청 길어지니까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씁쓸하죠. 좀 씁쓸하죠. 예.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드는 거죠. 너무 암담한 것 같고 너무 좀 우려스럽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정도인 거죠. 왜? 그동안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 빚을 누군가는 다 갚아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감당할까? 부자들이? 재벌들이? 촛불가들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개개인들한테 다 책임지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개인의 부채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도 이미 지금 정부 들어서 가지고 너무 많이 늘어서 지금 1000조인데 앞으로 한 5년 뒤면 2000조 된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우일까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뭐 대한민국 그냥 초토화 되는 거 아닌가? 엄청난 쇼크가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들이 이제 들죠. 매우 심각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낮에 그 기획재정부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봤어요. 2021년에 이제 치적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주는 내용들이 잠깐 나왔는데요. 참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치적이라고 해서 성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뭐지 좀 되게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풀리는 느낌, 좀 안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상 더 의구심이 들고 더 두려움과 더 걱정이 더 커졌죠. 저렇게 역대 최고의 최대 성과를 낸 정부가 아닌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더 심각한 상황 같은데. 뭐지?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정부뿐만 아니고 다음 정부는 지금보다 더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게 또 암담하고 더 걱정스러운 거죠. 다음 5년 정부 시절이 어쩌면 정말로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다음 5년도 그냥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 봤을 때는 누가 됐든 간에 그냥 캄캄하고 답답하죠. 걱정스러운 거죠. 어떻게 될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앞으로 괜찮아질까? 그런 기대가 좀안 생기는 거죠. 그냥, 그저 그냥 답답할 뿐인 거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내몰리고, 더 힘들어지고, 더 답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냥 저의 기우이고, 그냥 저의 착각이면 좋겠는데, 너무 심하죠. 지난 몇년 동안 부동산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감당이 안 되죠. 앞으로는 또 어떨까요? 앞으로 되게 우려스럽죠.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왜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저게 떨어지면, 그로 인한 게 어떻게 될까? 그냥 대폭 핵폭탄이 될것 같은 거죠. 저기 뭐냐면, 그, 유튜브 보니까는, 뭐, 저기, 11평짜리 그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몇 억인지 올랐다는 거죠. 몇 억이. 딱 1년 전에 이렇게 샀는데, 7억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1년 만에 2억이 올랐대요. 5억짜리가 7억으로 2억이 오른 거죠. 근데 그 집을 사는데, 이 부부가 얼마를 들였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대출이 무려 있잖아요. 4억 9천이 대출이었대, 4억 9천이 대출. 그냥 사실상 대부분이 대출이었던 거예요. 과연 맞는 얘기인가? 저게 정상인가? 이게 충격스러운 거죠. 뭐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인가?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 나중에 문제가 안 되나?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들이 이제 막 드는 거죠. 너무 이제, 제가 비정상 같은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비정상 같은 거예요.
지금 사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미친 것 같은 거죠. 왜? 지금의 이제 청년들이, 2030들이 그렇게 연끌 해가지고 부동산 산게 대려 저 상황에서 봤을 때 맞는 거로 보이니까요. 안 그러면 전세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예전에 분양가보다 지금의 전세가보다도 이제 전세 가격이 아파트 분양하는 가격보다 더 높아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몰려가지고 사는 거죠. 1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5억 정도였대요. 지금은요. 10억이 넘어간대요. 두 배가 넘었다라는 거죠.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정부가. 말이 되냐고요. 그게 뭐 유동성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뭐 떠넘길 수 있냐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못한 건 다른 사람들도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합리화될 수 없는 거죠.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중국에 지금 빈집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국은 그럼 빈집이 적습니까? 아니거든요. 한국도 빈집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150만 채, 180만 채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사실상 뭐좀 지나면 그냥 200만 채가 넘어갈 것 같은 거죠. 200만 채가. 그럼 10집 중에 한 집, 두집뭐 수준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집값은 오른다. 비정상이죠. 빈집세 매겨야죠. 비어 있으면 그만큼 놀리는 거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죠. 빈집세를 강하게 매겨서 빈집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거죠. 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인정. 다만 그게 자전 거래와 그 조작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실거래가 뭐그 뭡니까? 사고 샀다가 신고가 행렬 끝까지 확인해 가지고 실제로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하고 그 취소하거나 이러면은 그 부분 관련해서 제재 가해야죠. 그게 뭐 개개인 간의 거래인데 뭐 부득이한 사항으로 사정으로 취소한 거는 인정해야 되죠. 근데 조작에 이렇게 느낌이 강하고 문제가 되고 하는 거는 그 찾아가지고 다 처벌해야죠. 자사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잖아요. 그건 처벌해야죠, 분명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 딸려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실상 지금의 정부가 그걸 방치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이렇게 작업판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 거죠. 대한민국 전체를 투기판을 만들고 2030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을 다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되게 충격스럽죠. 되게 쇼크죠. 그럼 뭐 기업 부채는 괜찮냐? 기업 부채도 안 괜찮죠. 정부 부채도 안 괜찮고 기업 부채도 안 괜찮고 가계 부채는 더 심각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뭐 부채공화국도 아니고, 뭐 부채로 지금 허덕이는 상황인 거죠. 너무 심각한 거죠.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뭐 남의 나라 얘기할 게못 되는 거죠. 중국이 되게 심각하다, 뭐 어쩐다, 뭐 이렇게 뭐, 뭡니까? 그 다큐에서 나오는데, 그게 중국 얘기냐고요.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에 한국이라고 바꿔도 하나도 안 놀라운 거죠. 왜? 똑같은 것 같으니까.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으니까. 뭐 일본에 뭐, 독일의 사례를 얘기해주고, 뭐, 미국의 사례를 얘기해주고, 중국의 사례를 얘기해줍니다. 다큐를 보면. 근데,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냥 사실상, 중국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독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고, 중국, 이제 빈집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의 빈집도 심각하고, 독일의 뭐, 월세가 뭐, 더블 되는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도 되게 문제가 많다라는 걸 다른 나라의 사정인 걸로 보여주면서 빗대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빚 때문에, 무리하게 진 부채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어려워질지 보이는 거죠. 너무 무리한 거죠, 너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혼부부 아파트를 사는데 그 대부분의 돈이 다 빚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는 걸까요?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위험한 거죠. 되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되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그냥 끔찍한 거죠. 제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인 거죠. 자영업하시는 분들 대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다중 채무일 텐데, 감당이 될까요?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빚이 그냥 수억 원일 것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의 가계대출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저게 어떻게 될까요? 저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상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다 미뤘잖아요. 계속 폭탄 키우기를 한 거예요. 저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정부가 폭탄을 더 키워가지고 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연 저게 그냥 넘어가실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몰락하고, 파산을 해야 저게 바로 잡힐까라는 생각이 저거 덮는다고 그냥 넘어가실까요? 아닌데요. 빚이 없어집니까? 빚 절대 안 없어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면 자식한테까지 대물려지고요. 뭐 절대로 그게 그냥 수월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신중하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라는 마음 먹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이게 사업인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대거 줄어들겠죠.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더 이상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참 무서운 시기입니다. 무서운 시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더더욱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소비가 급감할 것 같은 거죠. 급감. 왜? 왜일까요? 그냥 이제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더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줄어들고 줄어들어 가지고 그냥 이제 공채에까지 몰리지 않겠냐라는 거죠.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뭐 손에 꼽힐 정도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풀었어요. 너무 많이 풀어 가지고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3월 달에, 뭐, 어쩌면 0.5%를 이렇게 한 방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슬레벌레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걸, 뭐, 너도 나도 다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드 자체가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못 버티는 이제 지경까지 이제 왔어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지금 뭐 적자전형 편성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착각합한 거죠. 왜? 그다 돈인데, 다 빚인데. 괜찮다 이러면 자꾸 빚을 계속 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돈 아니라고. 사실상 빚을 더 내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 월급 다 반토막 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연금 다 없애야 됩니다. 보좌관들, 사실상,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역할을 또 전배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잘라야 된다, 해고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직종으로 이렇게 옮기고 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딸려있는 그 보좌관들 있잖아요. 그냥 대거,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특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배임 횡령하고 해쳐먹는 일도 너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투명하고
공개적이 되어야 되고. 대기업 마찬가지. 저 대기업 재벌들, 재벌들이 이제 뭐 자기 자리 이용해가지고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경제 범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기는 일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도 바로 잡혀야 되고 정리돼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세금 징수해야 되고, 불법적인 일들을 이렇게 자행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좀 일어나지 않게끔 바로 잡아가야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그로 인한 충격들을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되게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네.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네. 어떻게든 염려하고, 어떻게든 좀 줄여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편을 좀 줄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이제 도저히 헤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고 정말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끔찍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온다. 그래서 그런 위험,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감내하고 감당하려 그러면 정말로 혹독한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빚을 갚는 기간을.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대로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고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고 개선시켜 나갈 방안들을 더 많이 알리고 실행해 나가야죠. 개개인들은 마찬가지인 거고. 절대로 그냥 엄청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빚을 너무 많이 졌다. 라는 이 불편한 현실을 다 알리고, 최대한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몰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좀잘 되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엄중한 현실을 잘 직시하고 어떻게든 잘 대비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갖춰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